안녕하세요. 예,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예, 정기적인 수업하고 플라워 샵 때문에 조금 바빠서 못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자가 이렇게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한번 플라워 케이크 좀 동영상 찍어주세요 하고 갖고 와서 하게 됐습니다. 당근 케이크예요. 이 선생님은 성함은 안진선이고 예, 지금 송파 쪽에서 플라워 케이크 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할 때 이제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일단 꽃을 예, 식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로 예,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ml당 한 4에서 5g 정도 넣으셔서 예, 꽃을 소독을 해주시고 또 다시 맑은 물에 소독을 해주셔야죠. 세척을 해주시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 동영상이 아마 플라워 케이크 두 번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도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베이킹 소다 또는 식소다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물은 한 1500ml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7g 정도, 7ml 정도 넣으시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 예, 제가 그래서 한 7ml 정도 넣어서 이렇게 수위 젖어줬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건 지금 핀셋이 소독된 거예요. 소독을 하셔서 쓰셔야겠죠? 꽃을 여기다가 예, 소독을 해주시는데 예, 전체 몸이 푹 당길 수 있게 넣어주시고 여기 소독 지금 우리가 여기 식소다 예, 베이킹 소다 탄 거에 너무 오래 두시지 마시고 예, 한 10분 이상은 두면 안 되겠죠? 한 5분 정도 해서 제가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또, 예, 넣으셔서 예, 여기 소독하는 거는 예,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도 하고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예,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얘를 생화를 꺼내겠어요. 예, 여기 키친타월 위에다가 예,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치킨 타월이라 그래서 우리 서영 선생님이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막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살짝 꽃이 상하지 않게, 그쵸? 핀셋으로 이렇게 예, 끝내 소독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깨끗한 생수로 헹글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식소다, 예, 베이킹 소다. 예, 이거를 또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꽃이 상하지 않게 예, 이렇게 아래 줄기를 예, 이렇게 해서 예,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예, 베이킹 소다에서 꺼냈고요. 다시 물로, 그쵸? 청결한 물로 예, 뭐 농약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깨끗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 소독을 해주셔야 해요. 얼굴 상할 수 있으니까 얼굴 쪽으로 하지 마시고 예, 줄기 잡으셔서 여기다가 예, 푹, 그쵸? 골고루 예, 소다수가 예, 식힐 수 있게끔 푹 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꽃잎 상하지 않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 완전히 물속에 푹 담가주세요. 예. 네, 역시 한 5분 정도 제가 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꽃 상하지 않게 털어서, 그쵸? 물기를 완전히 예, 키친타올에 올려서 예,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서 털어서 예, 꽃이 제일 중요한 거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예, 꽃봉오리도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 꺼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줄기를, 꽃 줄기를 예, 호일에 싸서 꽂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화를 꽂게 되면 케이크가 상할 수도 있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을 했어도 예, 깨끗하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호일을 예, 꽃을 살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무 꽃을 짧게 자르시면은 예,
호일로 싸서 꽂아야 되니까 사실 제가 지금 요거에 이렇게 한 4cm 정도 잘랐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꽃 얼굴은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안 닿게 손에 이렇게 호일을 줄기만 쌀 수 있게. 너무 크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꽃 뽑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4cm 정도니까 예, 아래 부분도 싸줘야 되고 저 옆에 부분도 싸줘야겠죠. 옆에 넓이는 그닥 넓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꽃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 꽃 많은 선생님들 이 꽃받침이 아래로 쳐졌으면 예,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꽃 얼굴은 항상 내 손바닥을 향해서 상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일단 꽃 줄기를 갖다가 호일에 대주시고 아래 부분을 싸주셔야 되죠. 반드시. 그런 다음에 한 바퀴 정도 돌릴 수 있으면 예,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간다 그러면은 예, 스템 티슈를 여기 조그맣게 잘라서 물을 묻혀서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스템 티슈를 제가 물에 적셨어요. 그쵸? 그걸 살짝 내려놓으시고 꽃을 여기다가, 그쵸? 너무 장거리거나 혹시나 꽃이 시들까 걱정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위에 물이 새지 않게 해주셔야죠. 호일이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돌려서 예, 꽉 해서 예, 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뭐 잎사귀나 이런 것들 내가 불필요하면 정리하셔도 돼요. 예쁘죠? 이거 당근 케이크예요.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봤지만 엄청 맛있을 거예요. 여기 진주 골드 두 개 있네요. 지금부터 한번 꽃을 꽂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돌리면서 일단 지금 메인이 될 수 있는 장미예요. 제일 크죠? 무게감 있는 거를 제가 아래쪽에 꽂을 거고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지금 케이크 박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뚜껑을 닫았을 때 네, 절대적으로 꽃이 예, 케이크 박스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보니까 여기 바깥에 그쵸 요 손까지만 꽃이 나오게 예, 선생님들이 꽃을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무게감 있는 꽃을 먼저 아래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다 충분히 여기까지 꽂으면 되니까 핀셋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꽃에 자 리듬감은 어떻게 요 진주를 따라서 요렇게 흘러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꽃을 꽂으실 때도 공부를 하시면 디자인의 원리나 요소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라인을 제가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조금 가벼운 거, 물론 정 가운데에 꽂으셔도 되고요. 살짝 비껴서 꽂으셔도 되고 하늘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 가운데서 제가 살짝 비껴서 예, 여기 옆으로 앞을 살짝 보게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두 송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두 송이를 꽂아도 되고 정 가운데 두 송이를 꽂아도 되고 여기 지금 흐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 뒤쪽에다 일단 하나를 또 꽂겠습니다.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소독된 핀셋,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어울려지려면 한 송이가 더, 그쵸? 흐름이 있죠. 리듬감을 주면서 이렇게 한 송이를 또 꽂았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래는 무게감을 줘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안정감 있게 하시고 장미가 흐름흐름을 따라서 꽂아줬어요. 아래는 공간을 좀 좁게 했고 위에는 조금 더 넓게 뒀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꽂으면 더 훌륭한 작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봉우리가 있어서 봉우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우리는 어떻게 됐죠? 훨씬 더 꽃보다는 제가 길게 잘랐어요. 네. 그래서 꽃보다는 조금 길게 나와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꽃을 사용하지 마시고 네, 바깥에 크리밀해서 조금 힘을 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또 위에는 작은 봉오리가 어디를 하나 쓰면 좋냐면 아래쪽을 향해서 또 꽂겠습니다. 같이 흐름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봉오리는 꽃보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역시 여기 아래쪽에도, 그쵸?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봉우리라고 해서 난 요건 좀 짧게 넣을래 하면 짧게 넣으셔도 되고
그 옆에서 꽂으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앞쪽에서 한번 꽂아서 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흐름을 이용을 하시려면은 예, 같이 얘네들이 그쵸? 그럼 이쪽에다가 하나 더 꽂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살짝 예, 앞에서 보니까 살짝 이쪽을 진주도 뭐 다 가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예, 같이 흘려주게 옆에서 꽂으니까 사실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살짝 케이크 상하지 않는 한 수정을 살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그리고 크림이 묻어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예, 제가 마가릿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축하드려요. 플라워 케이크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음엔 초를 준비할게요.